일본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본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이후에 총 4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였지만 그 바람들과는 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2020년 12월 27일 10시 16분에 지진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진의 깊이는 532.2km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지진이 최근에 43번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며 지질학자들은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의 고리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는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반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말굽 모양의 지진 화산대가 바로 불의 고리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은 퍼즐 조각처럼 맨트리에 떠 있습니다. 14개의 판이 퍼즐 조각처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태평양판이 바깥쪽 다른 판들과 접하는 곳이어서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화산 폭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12월 22일 저녁 9시 21분에 2400m까지 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구 이저우에서 용의 울음소리가 들린 후에 7월 2일에 지진이 연속 두 번 발생하였고 이번에 사쿠라지마도 이상한 울음소리를 낸 후에 분화를 하였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의 활화산인 사쿠라지마 화산은 매우 자주 폭발 분화를 하는 화산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올해 2020년까지 501번 폭발적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번에 분화한 사쿠라지마의 위쪽은 화산재와 구름으로 뒤덮였으며 이 가운데 붉은 빛의 용암과 이곳에 내리친 번개가 한데 만나는 보기 드문 화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화산 번개는 화산이 폭발할 때 흘러내리는 용암 위로 내리치는 번개를 의미합니다. 2015년 남미의 칠레에서도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처럼 화산이 54년 만에 폭발했을 때에도 분화구 주변에서는 섬광이 일면서 화산 번개까지 관측됐습니다. 태평양에서 지진 활동이 빈번한 지역에 있는 칠레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화산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에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들에 대하여 지질학자들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당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팔의 7.9의 강진과 칠레의 강진에 잇따른 칼부코 화산 폭발, 일본의 화산 폭발, 인도네시아의 강진들과 화산 폭발들, 푸에르토리코의 지진 규모는 작지만 계속되는 지진들. 지질학자들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당겨졌다고 보는 이유는 화산 폭발들 해저 활동의 심각성들에 이어서 특히 태양 활동의 저조기에서 무흑점 상황에서 태양의 거대 필라멘트가 70만 킬로미터 거리로 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행성의 전리층의 이상 현상으로 하늘에 이상한 불빛들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밤하늘에 7월 2일, 8월 21일에 이어 11월 29일 또다시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성 중에 큰 유성을 화구라고 하고 화구 중에 큰 것을 폭발 화구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일본에 떨어진 건 폭발 화구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칭하이성에서 12월 23일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스프라이트가 발생했었습니다. 스프라이트란 하늘의 공간에 나타나는 번개의 일종이며 공간의 얼음운으로 전리층 이상으로 생기는 현상이며 일본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후에 일본의 8.5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일본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의 20%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주위의 사고 조판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